신랑하고 이혼 안 했어? 다음에 올 때는 이혼하고 와요. 제가 임신시킨 데는 전문이에요. 마지막 저희 꾸르키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원래 우리 단장님이 마이크를 처음에 잡고 나오시는데 텔레비를 보면 이렇게 하더라고요.
콜 안 해도 뭐 팔아먹으려면 좀 더 할 거예요. 자, 사실은 저희 각설이들 많이 계시죠.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각설이들이 한 600명 넘습니다. 네, 여러분이 유일하게 그 먼 곳에서 우리 꾸러기 팀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주셔서 뭐라고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이 은혜는 저희가 활부로 따진다면 한 36개월로 나눠서 갚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좀 신나는 대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좀 이따가 우리 버드님 끝나고 혹시 전기가 안 끊기면은 제가 우리 들레인과 둘이 듀엣곡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대신에 지금부터 좀 신나게 몇 곡 하고 저는 찌그러지면은 버드님이 나와서 내 사랑 왼손 이거 하면서 아악 그런다고. 근데 뭐 팔아요. 그럼 그때 도망가면 돼. 아시겠죠? 지금부터는 좀 신나는 대로.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다 친구고 벗입니다. 그래서 나는 혼자 살 수 없어요. 더불어 친구, 네가 있어서 나는 좋다. 그래서 함께 가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일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일 대구에 해가 뜰 거라고 라는 생각하면서 박수 치면서 내일 해는 다시 뜬다 가겠습니다.
괜찮죠? 여러분 좋지만 나는 목이 아파 뒤집었어. 한 며칠만 쉬고 다음 장소로 아이고 진짜 그냥 훌리게 주시고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? 괜찮아요? 아예 집을 포기했어? 좋아하는 우리 7080 한번 달려볼까요? 쉬지 말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은 쿨이 부른 노래 슬퍼지려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대로 그렇게 뭐 나 어떻게 이런 거 뒤에서 음악 주는 대로 한번 7080을 한번 달려봅시다. 왜냐면 여기 오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. 거의 내 또래야. 전부 다 42살 이상은 된 사람은 없어. 예. 네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아까 낮에도 온 사람들이 또 주고 또 주고. 너무 고마워요. 그때 그 집에 사세요? 예.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거야. 이런 거 보고 느낌은 안 오냐? 무슨 제비들 모양 앉아 있어갖고. 한번 갑시다. 슬퍼 지나게 됩니다. 먼저 갑니다. 러스 이리와 박수 치면서 갑시다. 헐. 좀 빠르게 갑시다. 박수 치면서 같이 불러요.
한번 쳐주세요. 5일 동안 항상 제 곁에 이 두 여인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유 세상에 완전 시작인데 꿈돌을 주셔요. 고마워요. 누나가 내 스타일이야. 여자가 저렇게 좀 뭐 오동통통하니 몸매가 저래야 돼. 너무 말라버리면 뭐가 아파.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. 자 마지막 곡 제가 한번 더. 이번에는 기타를 내려놓고 이제는 이 각설이 본연으로 장구를 한번 치면서 우리 7080을 한번 더 달려볼까 합니다. 괜찮죠? 아니 이 네 곡만 하고 저는 찍어드리겠습니다. 자 준비됐으면 나의 하나부터 디스코로 쌈바까지 한번 가겠습니다. 천이요! 그 가는 하루 그 가는 하루
Yeah.
에너지가 다 떨어졌네. 네네. 어휴 세상에 5만원짜리까지 죄송해요 아까. 가겠습니다.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는 최고의 멋진 여인이 여러분을 초대할 겁니다.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. 사랑 저보다는 이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크게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. 자, 제 노래 마지막 사랑의 흔적 같이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자비역 경제 사주신 분도 고맙습니다. 당신의 눈물 바람 가슴이 아프시네.
세워.